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을 할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도 좀 거래 대금도 제한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제 FOMC 불확실성에 좀 상승세를 이어가며 3,000선 회복을 했는데 오늘도 조금 그 기조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상승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은 전일 시장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좋았죠. 이 FOMC의 발언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기대를 이렇게 우려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장에서는 워낙 이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던 터라 FOMC의 발언은 시장의 예상치 정도다라는 이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 좋은 모습이 국내 시장으로 이어질 걸로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요. 뭐 당연히 시작할 때 플러스로 시작을 했는데 상승폭이 점차적으로 축소가 되는 모습이 전일 좀 나왔었죠. 계속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종가에 살짝 좀 올려주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시총 상위주들은 전체적으로 수급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에 대한 매수에 대한 금액이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총 상위 종목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수급은 전체적으로는 좀 좋았고요. 그리고 지수가 3,000선에 뭐 살짝 걸쳐 있습니다. 이 3,000선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굉장히 좀 얇게 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3,000선에서는 매도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좀 작게 나올 거고요. 왜냐하면 3,000선이 깨졌을 때는 저희가 경험을 했죠. 3,000선 아래에서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이 국내 증시의 매력을 많이 느낀다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3,000선 위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 힘들겠지만 3,000선 부근에서는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연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배당 기대감들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3,000선 정도 금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전일 국내 시장이 조금 밀리는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그래도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들이 시총 상위 종목에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말씀처럼 3,000선이 깨지면은 또 수급적으로도 오히려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계속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3,000선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좀 있습니다. 3,000선 위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들어오지가 않죠. 외국인이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매수를 하고요. 매도를 하더라도 조금 매도를 합니다. 이게 매도든 매수든 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매도나 매수가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000선 위로 가면 특히 한 3,050 넘어가면 굉장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3,000선에 대한 부담은 염두를 해두시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이 11월과 12월 패턴을 좀 분석을 해보면 전체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은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연초에 가장 많을 때는 60% 이상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은 늘어났고요. 외국인은 11월과 12월 매수 기조에 좀 특히 12월에 매수 기조에 좀 더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국인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가격적으로 부담이 좀 적은 종목들 위주로 이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외국인도 그렇고요. 국내 기관도 그렇고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종목 중에서 대형주 중에서 좀 가격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 본다라면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가격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종목들, 뭐 자동차 같은 경우가 사실 대표적으로 좀 좋은 수급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예, 그런 섹터들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사실 내년에 좋아지는데 우려감은 좀 과했다. 뭐 바로 최근에 올라간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등 포인트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 내년은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올라갔죠. 이런 패턴들을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이 종목이나 섹터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대표적으로 좀 전에 자동차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 11월과 12월에 이제는 칩 부족 사태 해결이 되면서 생산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2차전지도 좀 조정을 받았었죠.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상장에 대한 불안감들. LG에너지솔루션이 이 밴드 상단으로 이
상장이 되게 되면 70조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80조, 90조가 되면서 시총 1위를, 2위를 넘볼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는데요. 워낙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2차전지 ETF 관련한 종목, 이 펀드들에서는 다른 종목들을 좀 덜어내야 됩니다. 이런 덜어내는 작업들이 최근에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2차전지 이 관련한 종목들은 네, 대체적으로 최근에 좀 약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년을 바라봤을 때 2차전지, 전기차 관련한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뭐 매우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한 뭐 대형주들도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매력적이고 내년에 실적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뭐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뭐 금일 같은 경우 자동차 섹터 그리고 2차전지 섹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